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 아버님한테 새벽 5시 반? 위가 많이 다쳤어. 바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지. 엄청나게 절망적이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 그때는. 너 머리 위쪽으로 벽이 있었는데 벽에 피가 이렇게 쭉 뿌려놓은 것 같은? 엄마 아빠가 거의 실신 직전에 엄마 정말 최악인 거야 이건. 여러 명이 형을 데리고 가서 던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다친 그 며칠 사이만 기록이 없대. 친구들은 그거를 굉장히 더 의심을 하게 됐지. 아니 벽이 저렇게 높은데 내가 혼자서 저기를 떨어지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7년 전에 낙상사고가 있었잖아요. 진짜 7년 만에 낙상사고 일어나는 그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됩니다. 아 진짜 묘해요. 진짜 내가 다쳤던 장소를 내가 간다?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겠냐고,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냐고. 다 왔다. 저기에요. 우와, 이거 못 올라가게 막아놨네? 와,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진 장소가. 맞는 것 같아. 여기거든?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 여기. 여기 보여? 이제 야외에서 그런 좀 한 3m 정도 높이 되는 벽과 벽 사이지. 옆 주차장의 철창, 주차장과 그 바닥 사이에 있던 벽, 어떤 난간 같이 생긴 그런 공간. 한 이 정도 되는 그냥 나사 같은 굵은 나사들 있잖아,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거가 막 네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 좁디 좁은 그 벽과 벽 사이, 그 바닥에 피가 좀 계속 거기에. 어쨌든 몇 차례 계속 가면서도 그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마음도 많이 아팠었고. 자, 이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다쳤을 때 그 기록들이거든요. 그 작성일이 5월 18일이죠. 제가 다친 날이 5월 18일이고 금일 새벽 5시 35분 지나서인 것 같아요. 119 신고 시간이. 상환 옥외 주차장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을 관리인이 목격하여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협진 의뢰됨. 발견 당시 폭 약 1m의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목이 꺾인 상태로 발견됨. 아, 지금 딱 이 정도의 지금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록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경찰서도 다 따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찍은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 사진들을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왜냐면 너가 떨어진 모습 그 모습 그 자체 그냥 담겨져 있었거든. 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였었어. 완전 그냥 나도 보고 그냥 오 마이 갓 진짜 어떻게 저렇게 꺾여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이 꺾여 있었어. 그냥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꺾였던 것 같아. 이렇게 아예 얼굴이 이렇게 그냥 꺾여 있었어 뒤로. 아, 이 느낌이 참 이상하다. 이상해. 여러분 이 사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공사 중이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있죠? 왼쪽. 왼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왼쪽에서 이쪽으로. 당시에 이 출차주의 요게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울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 건물에서 나와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 계단으로 넘어갔대요. 이 계단을 올라갔어. 주차장이 살짝 위에 있잖아. 거기까지 가는 몇 개 안 되는 계단. 그쪽을 비추고 있는 이제 CCTV를 봤는데, 근데 혼자 갔어, 그 위로. 그것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누가, 그러니까 또 입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만 비추고 있어가지고 형이 들어간 것만 보이고, 남이 다른 어디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어. 호텔에서 찍히는, 길거리에서 찍히는 그 CCTV 정도만? 그러니까 너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그 모습만 담겨.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는. 형한테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더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주차장을 갔어. 그랬는데 거기 CCTV가 있었어, 저쪽에 구석에. 근데 그날 CCTV가 없다는 거야. 그날하고 그 주변, 형 사고 난 날 그 주변 CCTV가 지워졌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딴 거는 다 멀쩡한데 그게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누가 밀었는지 너 혼자 넘어갔는지 그거는 아예 카메라에 잡힌 게 없어. 안 보여 아예. 그 카메라 레코딩이 없어. 그 건물 자체에서 그거를 그 부분 며칠, 그러니까 너가 다친 그 며칠 사이만 기록이 없대. 모르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 컬렉트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참 여기가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누워있어도 거의 이런 모양이고 화단만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저쪽쯤에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차가 나가면 제가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찰나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틈이 있나요? 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사 중인 곳이라 여기는 지금 막혀있고 이쪽으로 봐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단이고 이 화단에서 아마 근데 이게 80cm면은 허리 높이의 벽이 있잖아. 거기 밑으로 떨어진 거야. 예측한 거는 여기 떨어져서 거기를 톡 튕겨서 내려간 것 같아. 아니 벽이 저렇게 높은데 내가 혼자서 저기를 떨어지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그 사람이 나를 밀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진짜. 그렇지. 그거를 이게 아니 이게 소변 보러 간 그런 약간 느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내가 화단에서 내가 소변을 보고 뭔가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형, 기대 있건 뒤로 넘어갔을 거야. 화단 그 폭이 한 1m 되나?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말이 안 돼. 형이 거기 바로 밑에 주차장 허리까지 오는 단 밑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 1m가 넘어. 형이 발견된 그 위치까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밑에 화단 같은 게 있어, 진짜 넓은.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나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밀쳐졌거나. 너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꼭 그래서 우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얘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 너에게 상처 같은 뭔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얘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은 그거를 굉장히 더 의심을 하게 됐지. 상처가 일단 뭐 얼굴에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었고 눈에도 있었고 팔 뭐 까진 거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뭐 그랬지. 형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봤는데 그때는 마치 여러 명이 형을 데리고 가서 던진 줄 알았어. 싸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누가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에 그런 멍 같은 것들이 조금 여기저기 있었달까? 누군가가 거기서 밀었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쿵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그 아저씨가 좀 들었다고 했었잖아. 밑에 그 정도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밀고 사람이라면 도망갈 수 있었을까라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근데 잘 알고 싶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한번 듣는 거야? 네?
이 밑에 계신 분이 비트가 정말 작대가. 아, 그래요? 그건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분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 발렛 하시는 할아버지 분이 계십니다. 아, 좀 오래 계셨어요? 아, 그분이 한 10년 정도. 아, 진짜요? 제가 7년 됐거든요. 아, 진짜 떨리네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상황 아실 테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 저 위? 네네. 혹시 네, 저 발견해 주신 분이시죠? 본인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건 자체는 내가 안다 이거지. 아, 아, 그때 계신 게 아니고요? 그때 근무했지 나. 근데 담면 근무 안 하니까 나. 아, 아, 그럼 그때 저를 발견하신 분은? 그건 옆집에서 발견했어.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사람이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어렵지. 넘어지면서 발로다가 그 벽을 때렸다니까. 그 벽이 얇은 철판이랄까? 넘어지면서 그걸 발로다 때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았지. 소리. 뭔 소리야, 기침. 뭔 소리야. 아. 소리가. 그 당시 CCTV 보니까 그쪽 계단을 올라오더라, 이거지. 아. 그리고 나서 안 보였죠. 그 시점.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지. 아, 혼자서. 아,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아, 혼자서. 너가 들어가는 그 앞뒤 구간으로 한 시간인가 그 간격으로 계속 봤거든.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따라 들어가는지, 누가 나오는지. 근데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온 사람은 없어. 그냥 너 혼자 들어가. 그 의심이 되긴 되었으나 우리가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보니 뭔가 딱히 누군가 들어가서 너를 밀었거나 뭐 폭행을 했거나 그랬던 거를 집을 만한 흔적을 찾지를 못했어. 와,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요. 높지, 거기, 굉장히. 여기 높고 또 거기 화단이 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넘어간 다음에 또 떨어졌지 이랬어. 거기를 감나무에서 지붕 감나무를 잘라버렸어. 아.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 가지가 약하지? 약해. 잡아당이 금방지지 그냥. 금방 찢지지. 감나무에서 감나무를 붙잡고 이게 흔들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아. 몸 중심 못 잡고. 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감나무가 찢어지면서 그냥 널찐 거지. 널찌면서. 아주 약해. 그래. 화단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하면서 이렇게 떠 이게 뭐 나뭇가지 붙잡으려다가 힘이 빠졌고 그 밑에 있는 약간은 벽 같은 거 있었잖아. 약간 거기에 가슴팍을 치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그때 당시 갔을 때 나무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나뭇가지를 잡으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 이제 현장에 그 나뭇가지 부러진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옆 건물 이제 감독하시는 분한테 가볼게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다름이 아니라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여기 주차 관리해 주신 분이 저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네. 은퇴하셨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예예. 그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 자리가 배치가 바뀌거든요. 네네네. 7년 전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7, 8번의 사람은 바뀌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콜센터 전화 연결했다. 제가 넘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밀었는지 그것 때문에 아마 사건이 그걸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뭐네, 대치동에 있네. 경찰청 182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어서요. 청구 신청이 완료됐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답이 없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때는 정답을 원했지. 과연 얘가 도대체 여기까지 왜 가서 이런 것들을 뭐 CC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역추적해가지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 지금 뭐 7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못 찾은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 의사는 사실 뭐 저기 전신마비라고 하니까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뭐 휠체어만 타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인데 그 휠체어 타는 것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앉아만 있지 그냥 옛날이랑 똑같아. 원래 자신감은 뭐 있었지만은 근데 뭐 옛날보다 더 막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꼴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무리 좋게 긍정적으로 현실적인 거랑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기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또 관계나 가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좋아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회복하기 어렵겠다. 이거는 진짜 어렵겠다. 왜냐면 너가 아예 병실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예 없었거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아예 마비니까 뭐 전혀 너가 이 상태로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 근데 그거를 미리 보신 분이 계셔.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그 누군지 알아? 너네 어머니. 우리 엄마? 어, 너네 어머님이 너 무조건 회복하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무조건 여행 갈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어머님이 믿음이 진짜 대단하시잖아.